나만 웃긴 이야기. 어느 날 가래떡과 당근이 길을 가던 중 벤치에 앉아있는 찹쌀떡을 보게 되었다. 우와, 당근아, 진짜 대박. 쟤 진짜 정말 너무 예쁘지 않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예쁜 얼굴로 태어날 수가 있지? 떡의 미모가 아니야. 정말 아프로디테급이야. 저렇게 다소곳하게 앉아 있는 모습도 너무 청순하고 이쁘다. 그치. 저게 뭐가 이쁘냐? 너니? 솔직히 길쭉하고 느신한 오이가 훨씬 이쁘지. 에이, 오이는 피부가 안 좋잖아. 뭐 임마? 야! 그렇게 가래떡과 싸우기 시작했고, 놀란 찹쌀떡은 도망가 버렸다. 야, 너 때문에 가버렸잖아, 이 당근 녀석아. 아, 카톡 아이디라도 물어볼걸. 야, 하나도 안 예쁘다니까. 이거 봐봐, 증거가 있잖아. 찹쌀떡이 앉아있던 벤치에는 하얀 찹쌀가루가 묻어있었다. 어? 이게 뭐지? 웬 가루가? 봐봐, 예쁜 게 아니라! 화장빨이었어, 화장빨! 와! 역시, 여자의 화장빨!